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일곱 번째, 1930년대의 무장독립전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1번 한중연합작전이라는 부분 옆에다가 만주지역 이렇게 써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시 텍스트를 보기 전에 선생님이랑 먼저 여기 판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주 지역에 대해서 보는 거고, 만주라는 지역은 한반도 위에 있는 중국 지역입니다. 먼저 3부가 통합되었었죠. 아까 3부가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자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단체로 통합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요, 혁신의회와 국민부였죠. 하지만 이것들은 점점 발전을 통해서 하나는 한국독립군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조선혁명군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겠죠?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은 만주지역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군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 자체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1930년대에는 만주 사변이 일어났던 때거든요. 그래서 중국군이 한국군과도 연합하자라고 하면서 연합작전을 펴게 됩니다. 먼저 한국독립군부터 볼게요. 텍스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보면 뭐 만주사변 이런 거 있고, 두 번째는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나와 있죠. 한국독립군은요, 북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군사조직이었고, 이때 지휘장은 지청천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북만주 일대에서 중국 호로군과 먼저 연합을 펼칩니다. 누구요? 중국 호로군과. 그래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니, 그게 바로 쌍성모, 대전자령, 사도화자, 동경성 전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의 이름은 문제를 풀 때 하나의 키로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밑줄을 치고 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때 장 지청천이었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세요. 두 번째, 조선혁명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요, 남만주 지역에 있던 군사조직이었고요. 이때 지휘장은 양세봉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와 연합을 했냐 보니까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했네요. 중국 의용군. 이들 역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했으니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영릉과 그리고 흥경성 전투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여러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들의 활약 연도 정도를 보면은 1931년부터 한 1935년 정도예요. 왜 선생님이 여기다가 35년이라고 딱 끝을 냈냐면은 이 이후로는 이들 만주 지역의 활약이 아주 미미해졌거든요. 왜 그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의 약화 부분입니다. 먼저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선생님이 죽음으로써, 어떤 지휘자가 죽음으로써 단체 자체가 흐릿해집니다. 그럼으로써 분열하게 되고 결국에는 활약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한국독립군, 잘 나가던 우리 한국독립군은요, 지청천 선생님이 중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 중국 상해 지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합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35년이 되면은 만주 지역에서 활약했던 한국 단체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후에 만주에서 다시 활약하게 되는 단체가 있으니 그거는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주 지역은 여기로 끝마치기로 하고 우리는 중국 내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니까 괄호 2번 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옆에다가는 중국 관내라고 쓰겠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이거는 활동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를 보니까 민족혁명단이라는 단체가 결성이 됩니다. 이거는 민족독립운동의 단일 정당을 목표로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그리고 의열단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민족유일당을 목표로요, 민족혁명단은 드디어 사회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세력이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을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본다면 당연히 사회주의 쪽이 좌겠죠. 그리고 민족주의 세력은 우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정당을 이룬 게 민족혁명당입니다.
하지만 그들 자체의 성향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점점점점 또다시 분열을 하게 되니 민족혁명당 내부에서 우익, 즉 여기 민족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모두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남은 좌익들이 조선민족 전선 연맹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좌익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단체였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단체가 바로 군부대가 바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인들입니다. 아유, 여기 내용 너무 많으니까 다시 한번 텍스트로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족혁명당이 결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 사이에서 또다시 내분이 발생했고, 두 번째 동그라미, 우익 계열이 탈당을 하게 됩니다. 그 우익이라고 하면은 그 옆을 보겠습니다. 조소왕 그리고 지청천 등이 있었죠. 이 분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모두 다 흘러가 버리게 되고, 결국 세 번째, 좌익적인 색채가 강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결성이 되게 됩니다. 그 옆에다가 좌익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중국 국민당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군부대를 만들게 되니 그게 바로 네 번째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의용대,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 있는 군부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활동을 보겠습니다. 중국 국민당과 연합활동을 해서 심리전, 그리고 포로신문, 첩보활동, 후방교란과 같은 활동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930년대에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군 활약,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의 활약을 보았습니다. 이거 모두 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만주 지역에서 1935년도 정도에 이러한 독립군들의 흐름이 끊겼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만주 지역에 조선민족들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다시 아들을 낳고 혹은 누군가가 건너오고 하면서 또다시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괄호 3번입니다. 그러면 만주 지역 그대로 해놓고 그 아래다가 쓸게요. 선생님이 여기 텍스트를 정리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동북인민혁명군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빈칸에다가 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북인민혁명군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체가 있었는데 이들 단체는요 중국인과 한국인이 모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요 이들은 모두 다 사회주의자들이옵니다. 선생님이 깔끔한 게 좀 지워드릴게요. 이들은 사회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회주의자만으로는 일본과 대결할 수 없겠다. 우리 민족주의자들도 끌어들이자! 라고 하면서 하나 개편을 하게 되니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동북한일연군입니다. 동북한일연군. 이거는요 1936년이고 이 단체 역시 중국인과 한국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에다가 이번에는요 민족주의자까지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민족주의 세력이 포함되었다는 게 바로 동북한일연군의 포인트입니다. 합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동북한일연군 내부에 있었던 한국인들이 안 되겠다, 우리 중국인들을 제외한 한국인만의 산하단체를 만들자 라고 했으니 그게 바로 괄호 4번의 조국광복회입니다. 조국광복회는 동북한일연군 내부에 있었던 단체이므로 여기다가 쓸게요. 조국광복회라는 단체는요 1937년에 만들어지고요. 이 단체는 뭔가요? 오직
한국인들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계열이 모두 포함된 민족 유일당 운동이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광복회의 활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성을 볼게요. 동북항일 연군 내의 한국인 간부들을 중심으로 결성이 되었고요. 이들의 목적을 보니까 어떤 사회주의자들이 항일 연군이 갖는 계급 투쟁을 극복하고 단일 민족 전선을 만들어가고자 했다. 즉 사회주의자건 민족주의자건 상관없이 단일 민족의 하나의 어떤 전선을 형성하고자 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을 초월한 인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활동을 볼게요. 사회주의계와 민족주의계가 결합해서 함경도 등 국내와 연결망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국내와 연결 외에 국내로 진공하기 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펴기 위해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진공작전을 폈으니 이들의 가장 유명한 활약 바로 보천보 전투를 벌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보천보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인물 혹시 알고 있나요? 바로 북한을 세웠던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이 보천보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보통 맞다고 하는 게 어떤 정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주 지역 1935년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 풀어봐야겠죠. 먼저 1번 19회 고급 45번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전투에서 활약한 독립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쌍성부 사도하자 대전자령 이거 많이 들어본 전투죠. 이 전투는요 한국독립군이라는 군부대가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펴서 이겼던 전투들입니다. 그러면 문제 풀게요. 지청천 지휘하에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맞겠네요. 지청천은요 한국독립군의 지휘장입니다. 2번 북로군정서 주도 아래 여러 부대 통합? 이거 관련 없죠? 이건 1920년대 내용입니다. 3번 조선의용대 일부를 받아들여 군사력 증강? 이거는 후에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설명이므로 틀립니다. 4번 총사령관 양세봉의 사망 후 점차 세력이 약화? 양세봉은 한국독립군이 아닌 조선혁명군의 지휘장이므로 이것도 틀립니다. 5번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 정보 수집 이거는 대한독립군 산하에 있는 한국광복군에 관한 설명이므로 이것도 틀립니다. 1번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밑줄 그은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35년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이 결성되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민족혁명당은 다른 단체들과 연합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였고 이듬해 중국 국민당의 정부 지원을 받아 이 부대를 조직하였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좌익 세력 하나의 그 당 아래에 있었던 군부대는요 바로 조선의용대라는 군부대였죠. 보기 보겠습니다. 1번 양세봉 지휘 아래 활동 이거는 조선혁명군이고요. 2번 영릉가 전투 역시 조선혁명군입니다. 3번 일본군의 공세를 피해 자유시 이동 이거는 대한독립군단이 되겠네요. 4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무장부대 이게 맞겠네요. 4번 맞습니다. 5번 중국 호로군과 함께 한중연합작전 이거는 한국독립군 지청천 장군의 한국독립군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 풀겠습니다. 3번 25회 고급 30번이고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얼음이 풀린 소자강은 수심이 깊었다. 게다가 얼음 덩어리가 뗏목처럼 흘려다녔다. 하지만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영릉가에 들어가 공격을 하려는 신호탄을 울려야만 했다. 양세봉 사령관은 전사들에게 소자강을 건너라고 명령하고 나서 자기부터 먼저 강물에 뛰어들었다. 양세봉 사령관이 만든 단체는 조선혁명군이죠. 바로 세 번째 줄에 있는 영릉가 전투가 이들이 승리한 하나의 전투였죠. 그럼 그걸 알았으니 보기 볼게요. 1번 자유시 참변? 이거는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자유시 참배는 1921년으로 시기적으로 틀리죠. 2번 연합군의 일원으로 태평양 전쟁,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있던 한국광복군입니다. 틀립니다. 3번 남만주에서 중국군과 힘을 합쳐 항일전쟁을 벌였다. 이게 맞겠네요. 남만주에 있었던 조선혁명군 맞겠네요. 4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무장부대, 이거는 조선의용대. 틀리겠네요. 5번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하면서 군사력이 증강되었다. 이건 1940년대 한국광복군에 관한 내용으로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 저랑은 이제 8번째 1940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칠판을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